뭐 피곤하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우리 철칙회 회장님하고 여성단체 협회 회장님이 딱 다르게 앉아 계신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이제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부부 싸움 하면은 며느리가 나가는 아니죠. 네, 자기 아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대에 맞게끔 쫓겨난 아들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각설하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날려버리셔야죠.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함께 느끼겠습니다. 이번에는 멋쟁이 가수 하동진 씨와 함께합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가 짧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MR 좀 앞에 주시네요. 자, 오리야. 여러분, 손을 흔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가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여기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요. 드셨어요? 네. 얼마만큼 먹었는겨? 얼마만큼은 그래. 아니, 나는 솔직히 지금 점심도 안 먹었어. 여러분, 끝나고 저는 엄청 먹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갖고 같이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아, 정말 이 삼천포, 사천 삼천포, 내 엎어지면 코닳기 다리만 넘으면 그 하동, 내 고향이 하동입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이 우리 서부 경남의 가수가 진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밀어주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트롯을 엄청 사랑해 주셔서 아시겠죠? 그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주셔. 제가 삼천포 사천에 딱 두 의행제 매점 형 동생이 있어. 우리 송도근 시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 제목이 당신도 여자입니다. 제가 CD를 갖고 왔는데 제가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사인이 되는 CD